안녕하세요. 꽃따라 벌과 함께 여행한 아산벌꿀입니다. 예, 지금 이제 꽃이 많이 피다 보니까 마음들이 바빠졌지요. 예, 저희도 그동안 개상을 다 올렸는데요. 아직 그 약꾼들은 개상을 못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마지막으로 다 완전히 개상으로 올려서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약꾼들을 어떻게 개상을 올리나 저희들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매수가 지금 3회인데 봄부터 떡을 열심히 주워서 키웠는데 아직까지도 3회예요. 옆에 통은 3매벌이고요. 이거 두 개 합쳐도 개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쪽 지금 3매벌이다가 여기다 이제 개상을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벌끼리 합치면 왕을 공격하거나 장벌끼리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사양액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연하게 해서 벌한테 분무해 줍니다. 그러면 벌들이 서로 핥아지면서 좀 친해지며 왕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서 위에 있는 이 꿀장은 일단 몸통 개상 몸통 위로 일단 빼올리겠습니다. 사양기도 위로 빼야 되겠죠. 뒤 넘어온 벌에 일단 왕이 산란을 했나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 벌이 약해서 그런가 뒷장이 아직 산란을 안 했어요. 이곳에다가 개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왕이 산란을 잘 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왕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일단 분무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여기다가 한 번에 잔뜩 7매벌을 다 봉판을 넣으면 분봉을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다 일단 새수초를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새수초 집 져 있는 거 새 거를 일단 이걸 넣는 이유는 분봉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통을 넣어야 될 텐데요. 여기는 이제 왕을 찾아서 왕을 빼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왕을 찾는 게 우선이죠. 이 왕이 빨리빨리 나타나야 이게 일이 수월한데 이렇게 왕이 숨바꼭질을 하면 여기 있네요. 예, 이 왕을 잡아서 일단 요 뒤에 있는 그 다 청소해 놓은 서류다 놓겠습니다. 아이고 떨어졌어요. 자, 이거를요 일단 얘도 분무를 해서
해서 밑에는 저희는 칠매를 항상 마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동하기 때문에 철사를 하고요. 이제 격앙편을 찌르겠습니다. 몸통을 이 상태에서 얼려놓고요. 예, 꿀이 여기 지금 습장이 있으니까 너무 많죠? 일단 하나는 빼내겠습니다. 예, 나머지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분무해서 예, 우유로 일단 빼올립니다. 예, 섭이장, 꿀분장은 앞으로 일단 하나 놓고요. 얘를 놓고 이거는 일단 잠시 덮어놓겠습니다. 한 통을 더 합쳐야 되니까 일단 덮어놓고 이거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 공수비 한 장하고 여기 뒤에 있는 이 꿀장 하나를 붙여서 이렇게 넣어놓고 아까 여왕벌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벌을 그냥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역봉이 그만 놔두면 이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역봉이 옆으로 들어가게끔 이 통은 이제 유봉만 남도록 이 통은 바깥으로 빼내면 되겠습니다. 통을 합쳐도 개상이 안 돼서 또 한 통 깎았습니다. 약한 거. 예, 약한 거 다 모아서 이제 개상을 만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놓고 작업하는 중입니다. 벌이 약해서 그런가 아직 뒤에까지 넘어오진 않았네요. 여왕벌이 잘 눈에 안 띄는데. 아, 여왕벌이요? 저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어서, 이거는 다시 아까처럼, 물 뿌려서 분무하겠습니다. 하고요. 일단 왕이 벽에 붙어 있으니까 아까처럼 공수비 한 장에다가 꿀섭이 하나 붙여서 이것도 옆봉은 옆으로 돌아가게 놔두고 이제 또 한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동 갈 때 한쪽으로 이제 빼놨다가 이동 갔다 오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벌이 많이 커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벌 늘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쪽을 한쪽으로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세 통을 합치니까
밑에 지금 봉판 6장에다가 분봉열 막기 위해서 소초 한 장을 찔러서 7장 맞췄고요. 위에는 지금 봉판 4장에다가 양가에로 지금 꿀장 한 장씩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소초 한 장 짓게끔 놔두고요. 또 봉판 봉소비 한 장 해서 위에는 팔매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약분들을 세 통을 합쳐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올해 날씨가 좀 변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벌이 많이 안 컸어요. 그래서 저희들 안 큰 통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여러분들 아카시아 꿀 풍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